세제 없이도 섬유의 찌든 때를 제거할 수 있는 세라믹 볼이 개발됐습니다.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물 소비량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장을 쏟아 더러워진 흰색 수건. 한 세탁기에는 합성 세제를 넣고 다른 세탁기에는 넣지 않은 채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세탁이 끝난 후 수건을 비교해 봤습니다. 세제 없이 물만 돌렸던 수건의 간장 얼룩이 세제를 쓴 것처럼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마법 같은 세탁의 비밀은 특수 광물질을 배합해 개발한 세라믹 볼에 있습니다. 세라믹 볼이 방출하는 원적외선이 물의 수소 결합을 끊고 이온화된 물 분자가 계면 활성제 작용을 하면서 오염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광물질을 이렇게 분쇄를 해서 파우더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조그만 알갱이로 만들어서 소성을 하거든요. 일정한 온도에 넣어놓고 소성을 하면 그렇게 세라믹이 되는 건데.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시험 결과, 세라믹 세탁볼의 표백 효과는 합성 세제보다 더 우수했습니다. 또 세라믹 볼을 함께 쓸 경우 기존 세제의 20%만 사용해도 세척 효과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세라믹 세탁볼 사용 시 헹굼 횟수도 줄어들어 물 사용량이 3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뉴질랜드, 프랑스 이렇게 각 여러 나라 국을 접하면서 저희 제품을 써보고 너무나 진짜 놀랍다, 신기하다.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술 제품 세라믹 세탁볼. 세제 사용량과 물 소비량을 줄인 기술로 실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수질 오염의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강민경입니다.